퀴즈의 길정화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오이도에 왔습니다. 와, 오늘 오이도에 왔는데요. 날씨가 비가 조금씩 이렇게 내리면서 기분까지 업시켜주는 게 뭔가가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멤버, 이쁜이 멤버들이 이렇게 딱 모였는데요. 자, 이렇게 모여서 오늘 뭐를 할 거냐면요. 네, 네? 갯벌에 들어가는 거죠.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갯벌에 가서 우리 뭘 잡죠? 조개 잡아야죠.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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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개. 아, 네, 조개 잡아가지고. 칼국수 해 먹을까요? 칼국수? 네. 장어도 잡을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네, 갑니다. 네, 갑니다. 와, 금방 많이 잡으셨네요. 와, 아, 저희 지금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요만큼만 타면 된다고. 딱 요 정도만. 아, 살짝. 살짝. 네. 살짝 거두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살짝 거두면. 네. 두 개 나와요. 어, 두 개 어딨냐? 두 개야. 두 개야. 몰려있어요. 아, 몰려있어요? 네. 안 나오면 가게도 앵겨서 잡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갯벌 체험 너무너무 재밌어요. 운동도 많이 되고요. 네, 또 이런 이 흙탕 속에서 이렇게 맛있는 조개가 자랄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아, 미안하지만 어떻게 오늘 이걸로 칼국수를 해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많이 오세요. 갯벌 체험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미단추 김지연이었습니다. 신화 님도요. 아따, 신화도요. 신화네요. 신화 님자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런 것도 잘 파요. 잘하네요. 아, 그럼 해보셔. 예. 어, 겁나게 많네요. 여기.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아, 겁나게. 이야! 음에 신난 거. 음에 이렇게 하는 겨. 음에 신난 거. 점천이 출세했네, 그려. 오늘 점천이 오늘 출세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이고! 어, 왕건이, 왕건이. 자, 여기다, 여기다. 왕건이, 왕건이. 여기다는. 자, 안녕하세요. 채나 언니입니다. 오늘 저희가 저기 친한 동료들하고 여기 오이도 갯벌 체험장을 왔습니다. 집에서 매일 있다가 모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일단 기분부터 상쾌하고요. 또 친한 친구들하고 오니까 너무 또 좋고요. 여러분들 집에만 계시지 말고 한번 이런 체험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맛있어요. 바지락보다 약간 사이즈가 큰. 좀 크죠? 네, 동주. 동주. 저기 동죽 철이에요. 지금. 아, 그렇구나. 제가 좀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와, 아, 바다에 대해서 잘 아시죠? 삼천여니까. 삼천여라서. 삼천여, 삼천여. 조개 이만큼 깼어. 우와, 대박. 보이시나요? 여기 동죽이라는 조개인데, 이게 바지락보다 훨씬 맛있고 깊은 맛이 우러나는 조개랍니다. 대합 아시죠, 여러분? 대합. 대합하고 거의 맛을 견줄만한 그런 조개입니다.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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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셔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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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저기, 머드팩하고 좋네. 아니, 내가 하려고 왔다. 내가 당했어. 이런 거 봐. 약간 정수라니까, 중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아부터. 나는, 요거 잡느라고, 요거 많이 못 잡았어요. 요거 잡느라고, 요거, 요거. 요거 귀한 거. 굴이네. 석굴. 네. 와. 이게 진짜 백이야. 와. 얼마큼, 얼마큼 했나 보다. 그래도, 와. 칼국수 한 번, 칼국수 한 번은 이렇게 해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꼴등이에요. 자, 여기 우리 채널 씨. 네. 와. 저 이만큼 잡았어요. 많이 잡았죠. 와. 제가요, 낙지도 한 마리 잡다가 놓쳤어요. 낙지, 낙지. 많이, 예. 일단 나가다가 한 마리 잡을 거예요. 그래요. 예, 어디는지 알고 다녀. 어, 1등, 예. 1등, 1등. 네. 자, 여기 계시고. 여기는 두 바구니네. 역시생이 후후후. 장주 두 바구니 캐했어요. 야, 여기 그럼 일단 2등. 밀렸어. 여기 1등. 자,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어도. 짜잔. 어머나! 두 바구니. 자, 봅시다. 잠깐 봅시다. 우와. 비교. 삼천에.
승리. 일단 이쪽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우리 저는 제일 큰 조개를 잡았어요. 와, 이렇게 큰 건 없을걸요? 제일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 이 조개는? 나는 세상 이거를 다 닦고 있었어 여기서. 세상 이거 봐요. 이렇게 깨끗해. 예쁘게 화장도 시키고 이렇게 큰 것도 잡았죠. 나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조개까지 예쁘게. 그리운 인자도 사랑 인자도 그리워라 인자 처녀들 잘한다 보고파라 인자 총각들 어서와요 백고동을 울리면서 그 언제나 찾아가볼까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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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으로 갯벌참 마치고요 배고프시죠? 네 자 오늘의 셰프는 누구십니까? 오늘의 셰프는 장지우 장지우씨 아 네네 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뭐 오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네 저기 기대해도 좋아요. 기대해도 좋아요. 일단 조개는 면역력에 좋은 네. 창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까지.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출발. 저희 집은 뭐 저기 장어 파김치 치쌈이라고 그게 네. 그 저희만의 독특한 메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국에서 다 이렇게 미리 예약하고 오십니다. 아, 네, 근데 장어 그 달인 중에서도 네. 최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본인이... 맞습니다. 예, 장어 최강 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몇 년 동안? 네, 지금 이제 장어는 이제 20년째 되고요. 예, 뭐 식당 경력을 하면 40년이 조금 넘습니다. 최고 히트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예,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막 드시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아, 너무너무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유하예요. 저희가 이렇게 일부러 시간 내기에는 참 힘든데 오늘 갯벌 체험도 하게 되고 또 여기 이제 짱어 장지우 씨 가게 짱어 이렇게 또 먹고 현장 스케치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현장 스케치 때문에 너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왔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미녀 가수분들이랑 같이 체험도 하고 또 맛있는 장어까지 해주셔가지고요. 네. 저희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저희들도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네. 어, 현장 스케치 최고. 현장 스케치 최고 한번 네. 해줄까요? 좋아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